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오늘은 어깨 해부학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해부학적인 용어, 그리고 관절의 종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이제는 정말 이 인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인데요. 제가 어깨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일단 어깨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우실 때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다치는 부분, 그리고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또 어깨이기도 해서 선생님들이 배우실 때 흥미롭게 관심 있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자, 어깨는 먼저 상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저희가 숄더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숄더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이런 복합체라는 뜻이거든요. 복합체. 한 개의 개별 구조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복합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숄더, 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어떤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테두리.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복합체 혹은 견관절. 숄더 거들이라고 하면은 어깨 테두리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깨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어떤 구조물들이 어깨를 이루고 있을까요? 먼저 클래비클입니다. 클래비클은 저희가 빗장뼈라고 하고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용어로는 저희가 쇄골이라고 표현하죠. 쇄골. 그래서 그림 보게 되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이제 빗장뼈, 쇄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한 구조물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구조물은 스카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용어로는 견갑골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용어로는 어깨뼈라고 합니다. 어깨뼈. 그래서 어깨 뒤쪽에 위치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스카플라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구조물입니다. 마지막 구조물은 저희가 휴머러스라고 해서 신용어로는 위팔뼈라고 하고요. 구용어로는 상완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팔이죠, 팔. 그래서 어깨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팔꿈치에 끝나는 이 위팔을 저희가 휴머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조물들이 합쳐져서 뭘 만들어요? 숄더 컴플렉스, 어깨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복합체는 상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이에요. 저희가 상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죠? 상지가 있죠, 상지. 그래서 저희가 뭐 팔을 뻗을 때나,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당길 때나, 이때 항상 이 어깨 복합체가 움직이면서 저희가 뭔가 동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세 가지 구조물 있죠? 자, 빗장뼈, 그다음에 어깨뼈, 그다음에 위팔뼈. 이세 가지 구조물들에서 한 가지라도 움직임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어깨 복합체의 움직임이 뭔가 기능부전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을 선생님들이 티칭하거나 지도하셨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어깨가 아픈 부위 있죠. 그 부위만 뭔가 이제 뭐 마사지를 한다거나 마사지 볼을 쓴다거나 그 아픈 부위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 어깨의 움직임, 관절 운동 형상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관절의 운동 형상, 숄더 컴플렉스가 움직였을 때이세 가지 구조물들이 협응해서 코디네이션을 만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세 가지 구조물들에 대한 움직임도 각각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가 찝히거나 뭐 어깨 충돌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저희가 이 위팔이나 뭐 승모근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구조물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물들에서 부족한 움직임이 어느 구조물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합쳐진 형태를 저걸 뭐라고 한다? 숄더 컴플 아이고 이렇게 쓸게요. 어깨 복합체라고 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숄더 컴플렉스를 뭐 이루는 구조물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희가 먼저 이 빗장뼈, 어깨뼈, 위팔뼈 이세 가지 구조물들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숄더 컴플렉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에는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어서 지금 따로 써놨습니다. 네발기 동물들과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이 뭐가 있죠? 고양이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많죠. 저희도 어렸을 때 네발기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육아라고 하네요. 어렸을 때 저희가 두 발로 걷기 전에 네 발로 기이잖아요. 그렇죠? 네 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희가 손과 발로 기는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어깨 복합제의 기능과 저희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두 발로 직립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이 어깨 복합체의 기능들이 달라요. 저희가 기어 다녔을 때
이때 어깨 복합체에 필요한 기능이 뭘까요? 이 어깨 복합체가 어떤 기능을 해줘야지만 저희가 기어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동성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겠죠. 만약에 팔이, 제가 이렇게 네 발로 기었을 때 팔이 제대로 지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어깨 복합체에서 이 자기가 땅을 디뎠을 때이 힘이 지면 반발력을 어깨 복합체에서 제대로 견뎌주지 못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갈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어다녔을 때 어깨 복합체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뭐가 있다? 안정성이 일단 필요합니다. 지면 반발력, 저희가 땅을 짚고 땅을 이렇게 움켜잡고 당겼을 때이 당겼을 때 힘이 그대로 이 상완과 그다음에 빗장뼈와 그다음에 어깨뼈에 전달이 돼서 올바르게 이 스트레스를 분산시킬 수 있는지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어깨뼈에 안정화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 즉, 어깨뼈가 이 흉곽 있죠? 흉곽에서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땅을 짚고 뭔가를 당기려고 해도 이 어깨뼈가 불안정해버리면 저희가 당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네발기기를 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어깨 복합체의 안정성을 만들게 됩니다. 즉, 어깨뼈와 이 빗장뼈가 흉곽 자체, 이 몸통에 자체에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게 근육들이 발달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족보행, 직립보행이라고 하죠.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뭘 하게 되죠?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어렸을 때 호기심에 뭘 자꾸 만지게 되죠. 물론 네 발로 기면서도 만질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두 발로 기면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더 넓어지면서 뭐 다양한 것들을 만지고 다양한 것들의 손을 뻗고 이런 식으로 상지의 움직임들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이 어깨 복합체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좀더 가동성이 요구되겠죠. 좀더 움직일 수 있게, 좀더잘 뻗어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어떤 진화의 단계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쵸. 이 팔, 어깨 복합체가 내 척추와 이 흉곽에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게 이 안정성이 먼저 발달이 돼줘야지만 저희가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가동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가 이 축관절, 이 흉곽과 척추에 안정적으로 매달려지 못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세한 거는 평가와 히스토리, 그 어떤 과거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발달학적인 접근에서 봤었을 때 이런 안정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동성이 만들어지는 이런 발달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자, 먼저 움직이기 위해선, 가동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요구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골학입니다. 골학. 어깨뼈와 아까 어떤 것들이 어깨 복합체에 이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깨뼈, 그다음에 위팔뼈, 그다음에 빗장뼈 이렇게 세 가지가 어깨 복합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뼈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곳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깨뼈입니다. 어깨뼈. 자, 이거는 지금 뒤에서 어깨뼈를 본 거고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어깨뼈를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 그림으로 설명해드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더 3차원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걸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이 오른쪽 스카플라를 앞에서 본 겁니다. 오른쪽 스카플라. 오른쪽 어깨뼈죠. 자, 어깨뼈를 보게 되면, 자, 어깨뼈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선으로 되는 게 그쵸? 위쪽 모서리입니다. 위쪽 모서리. 위쪽 모서리가 있으면 저희가 이 어깨뼈 보게 되면 되게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위쪽 모서리가 있으면은 자, 이 안쪽 모서리도 있을 테고 가쪽 모서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 모서리를 저희가 수페리어 보더. 보더가 뭐죠? 보더?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이 경계를 저희가 위쪽 모서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위쪽 바깥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 저희가 이런 쭉 이런 경계 라인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가쪽 모서리라고 표현합니다. 가쪽 모서리. 자, 그러면 가쪽 모서리가 있으면 안쪽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이것들을 안쪽 모서리, 미디어 보더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만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시험 볼 때나 뭐할 때나 훨씬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외울 게 없어요. 자, 경계 라인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스카필라, 어깨뼈를 설명해 놓고, 여기 이 선, 위쪽, 가쪽, 안쪽. 그쵸? 이거는 선생님들이, 크게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위쪽 모서리, 가쪽 모서리, 안쪽 모서리,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보시면 돼요. 외울 게 아닙니다, 이건.
자,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 모서리를 저희가 쭉 그대로 안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안쪽이죠. 지금 여기가 가쪽, 여기가 안쪽이에요. 안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툭 하나 앵글이 젖어요. 하나 쭉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수페리어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글이 뭐죠? 각도죠. 수페리어 앵글. 수페리어가 뭐죠, 님들? 해법 용어 저희가 배웠었죠. 수페리어가 어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거. 수페리어 앵글하면 뭐예요? 윗각입니다. 윗각. 윗각이에요. 윗각도 쓰면 뭐가 있을까요? 아랫각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각을 보게 되면 이게 아랫각이에요. 자, 가쪽 모서리와 안쪽 모서리가 밑에서 만나는 이각 있죠. 이 끝지점. 이것을 저희가 인페리어 앵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윗각, 아랫각.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윗각을 한번 찾았죠. 자, 윗각을 한번 찾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쭉 그대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살짝 패인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패인 것들. 자, 이거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패여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패여 있는 거. 자, 이거, 살짝 이거 잘못했구나. 자, 이건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프라 스카플라 너츠럼. 수프라가 뭐죠? 뭐에 위에 있는 거예요. 수페리어. 같은 겁니다. 접두사예요, 접두사. 자, 수프라 스카플라 너츠니까, 자, 어깨뼈. 페인이라고 합니다, 페인. 근데 여기다가 수프라가 있으니까 위가 생략됐다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깨뼈 페인. 이 너치가 뭐냐면, 너치. 너치가, 선생님들, 이거 페인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이미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치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가 움푹 파여 있는 것들. 이게 다 너치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형태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해부학적인 것들을 봤었을 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어떤 골격적인 특징을 봤었을 때, 너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너치를 무조건 패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형태, 가다가 뚝 떨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들, 이게 다 너치예요. 너치는 패임과 똑같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치라고 선생님들이 딱 뭔가 단어를 들었을 때, 이런 이미지를 그리십니다. 이미지를. 아셨죠? 그래서, 어깃뼈 패임,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왜 파여져 있을까요, 여기다? 파여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이 파여져 있는 곳으로, 저희가, 수프라, 스카퓰라, 널브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다 지나가요. 이 스프라 스카플라 널브는 가시 위근, 그리고 가시 아래근에 신경 지배를 하는 신경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백팩을 낼때 많이 눌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신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임상이 적용되는지는 지금 배울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초 해부학이 조금 다져진 상태에서 배우셔야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응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막 지금 막 너무 다 배우고 싶고 막좀더 뭔가 좀 알아내고 싶고 이런 열정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가 확실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다 인풋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정보들이 다 응용이 안 됩니다. 기초를 확실히 다져놓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좀더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응용이 잘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ANT 온라인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응용 해부학 스터디,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스터디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백팩을 많이 메시고 막 가방을 무겁게 메시는 분들 중에 회전근개에 좀 맛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골격이 패여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경이 지나간다라는 거를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뭔가 하나 이렇게 돌기가 하나 앞에 툭 나와 있네요.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표현합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자, 이건 뭐냐면 프로세스는 이거, 이 단어. 이건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냐면요. 선생님들이 그냥 돌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돌기. 이런 돌기. 그러니까 툭 하나 튀어나온 이런 어떤 형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돌기. 보이세요? 이거 그림? 툭 튀어나온 거. 그냥 이렇게 한번 툭 튀어나온 거를 저희가 프로세스라고 표현합니다. 돌기.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구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오회 돌기라고 합니다. 이 오는 뭐냐면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회, 회는 부리 회자예요. 까마귀 부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회 돌기라는 표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리 돌기가 하나 있고요. 자, 근데 이 뒤쪽을 보시면 뭐 하나 또 있죠, 이렇게. 자, 이거는 저희가 아크로미온이라고 합니다. 어깨 보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어깨 보물이 그다음에 부리 돌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뒤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와서 어깨 봉우리가 이렇게 쭉 앞으로 튀어나와서 돌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저희는 이거 프로세스로 안 하고 그냥 어깨 봉우리, 아크로미온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특징 지어서 이름을 새겨놨죠. 자, 이제 이 구형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 견, 어깨 견자 써서 봉, 봉우리 봉자. 아, 어깨 봉우리. 이걸 한자로 바꾼 거예요. 견 봉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앞에서 봤었을 때 어깨 봉우리와 자, 부리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파여져 있으면서 오목한 게 보이죠? 이거를 글레노이드 캐비티, 관절 오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 이 오목한 부위에 뭐가 들어가게 돼요? 그쵸. 위팔뼈가 딱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합체가.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목이 파여지고 쭉 가쪽 모서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안쪽 모서리가 쭉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앞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넓은 부위 있었죠. 이 넓은 부위, 여기. 여기도 약간 움푹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어깨 및 오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브스카필라. 자, 서브 스카필라라고 표현합니다. 포사. 자, 이 포사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오목 파여져 있는 거예요. 오목 파여져 있는 거. 약간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거. 좀 넓게 움푹 파여져 있는 것들을 다 포사라고 표현합니다. 포사. 저희가 이게 오목 혹은 구용으로는 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및 오목, 구용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쵸. 견갑하와라고 표현합니다. 견갑하와. 신용어로는 어깨 및 오목. 이 서브가 뭐냐면, 선생님들 서브마린이라고 하죠. 서브마린. 잠수함을 서브마린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이 어떤 거죠? 그쵸. 바다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 및 오목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뒤를 한번 볼게요. 뒤로 한번 보면, 자, 이게 뭐죠? 그쵸. 안쪽 모서리잖아요. 안쪽 모서리 한 3분의 1 지점에서 뭔가 툭 튀어나와서, 돌기처럼 튀어나와서 이렇게 어깨 봉우리까지 형성하죠. 자,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스파인, 스카퓰라, 스파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깨뼈, 가시라고 표현해요. 구용어로는 견갑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시극자 써서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견갑극도. 그래서 이거 이 어깨 및 오목도 아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것들만 이따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어깨뼈 가시 기준으로 오목한 게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 먼저 위쪽으로 오목한 거를 왼쪽으로 오목하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자, 이 가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오목한 것들, 이거를 가시 위 가시 오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프라 스파이너스, 스파인이 뭐죠? 가시죠. 가시 극 써서 극상와라고 표현합니다. 구형으로는 신용어로는 뭐예요? 위 가시 오목. 여기에 뭐가 붙어요? 가시 위근이 붙습니다. 쉽죠? 오히려 신용어가 더 쉬워요, 선생님들. 자, 보세요. 어깨뼈 가시가 있고, 가시 위에 있는 오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 가시 오목이라고 표현하고, 위 가시 오목엔 뭐가 있어요? 가시 위근이 있어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어깨뼈 가시 있죠? 어깨뼈 가시 밑에 오목한 게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래 가시 오목입니다. 아래 가시 오목. 아래 가시 오목엔 뭐가 있을까요? 그쵸. 가시 아래근이 있어요. 가시 아래근. 근데 요거랑 또 하나 있는데, 작은 원근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원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은 나중에 또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뼈에 있는 랜드마크들이라고 합니다. 뼈에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가시 아래 오목과 위 가시 오목 아셔야 되고요. 자 어깨 및 오목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깨 봉우리 부리돌기 꼭 아셔야 되고요. 글레노 케이비트 관절 오목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어깨뼈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깨뼈는 위팔뼈와 관절하고요. 빗장뼈와 관절입니다. 관절한다는 게 뭐죠? 만난다는 겁니다. 만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깨뼈잖아요. 요게. 자, 빗장뼈와는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요. 여기.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제 어깨 봉우리 관절을 썼는데, 자, 봉우리 빗장 관절입니다. 살짝 지워주시고,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해요. 이 관절 있죠? 어디냐면, 자, 제가 조금 더 표현해드리면, 이 어깨뼈 봉우리 있죠? 어깨 봉우리와 빗장뼈가 만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관절들 있죠? 이 사이 관절들 뭐라고 하냐면은,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위팔뼈 관절하는 곳이 어디 있죠? 위팔뼈 관절하는 곳 지금? 아까 봤던 거, 글레노이드 캐비티, 관절 오목과 여기도 관절하잖아요, 여기. 여기. 그쵸? 보이시죠, 여기? 이거를
오목 위팔 관절이라고 합니다. 글래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선생님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어깨뼈의 랜드마크들에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과승우리와 관절입니다. 과승우리가 뭐였죠, 저희가? 이 토락스라고 했죠. 흉곽. 흉곽과 관절하는 것들.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어깨 가슴 관절. 에서 접해서 가슴 우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지금 그림으로 봤는데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더 3차원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 뭐였죠? 빗장뼈죠. 빗장뼈. 이 빗장뼈고요. 자, 위팔뼈죠. 위팔뼈. 그다음에 어깨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물이 뭘 만든다? 어깨 복합체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어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깨. 자, 좀더 뒤에서 본 거죠, 뒤에서 본 거. 자,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오목 파여지는 게 뭐다? 그렇죠. 어깨뼈 페인. 근데 뭐가 생겼대 있다? 위 어깨뼈 페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이거? 어깨 봉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미온 구형으로는 견봉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봤었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위쪽 모서리, 안쪽 모서리, 가쪽 모서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쪽 모서리에서 한 3분의 1쯤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어깨뼈 가시죠. 어깨뼈 가시. 자, 어깨뼈 가시 위쪽에 있는 이 오목한 공간 있죠? 이 오목한 공간. 여길 뭐라고요? 그쵸. 위 가시 오목. 그쵸. 자, 어깨뼈 가시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이 오목한 부분을 뭐라고 해요? 아래 가시 오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위, 아, 위가 아니죠. 안쪽 모서리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만나는 부분 있죠? 어디죠? 여기죠, 여기. 여기가 무슨 각? 그쵸, 슈페리어 앵글, 윗각. 자, 그 다음에 안쪽 모서리를 쭉 타고 내려서 밑에 쭉 만나는 지점, 여기 뭐라고 하죠? 그래, 아래 각.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살짝 지워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갈비뼈 때문에 안 보이죠? 갈비뼈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액셜 조인트를, 조인트가 아니죠. 액셜 스켈레톤이죠. 자, 이렇게 없앴습니다. 자, 없앴어요. 자, 제가 여기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뭐죠? 전체적으로 오목한 것들? 어깨 및 오목이죠. 견갑 하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리돌기 이렇게 있죠? 부리돌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부리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회 돌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목한 것들, 이게 뭐죠? 오목한 거? 글레노이드 캐비티 관절 오목. 그래서 이 관절 오목과 상완골이 지금 만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오목 위팔 관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깨 조인트, 숄더 조인트와 같은 의미로 저희가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림 다 없애서. 자, 한번 더좀 3D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뭐죠? 여기가 여기 오목하죠. 그렇죠. 위 가시 오목이에요. 자, 쭉 살펴볼게요. 이렇게 쭉 그대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렇게 또 오목하죠. 이렇게 뼈가 튀어나왔어요. 어깨뼈 가시가 이런 식으로. 자, 부리돌기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깨뼈가 생겼어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재밌게 생겼죠. 근데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고 이 옆면 있죠, 선생님들. 제가 카데바 실습하면서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카데바 실습을 이제 해부학 조교하면서 의대 해부학 조교하면서 3개월 정도 이제 진행했었었는데. 이거 옆에 이 어깨뼈 두꺼울 것 같이 생겼죠? 안 두꺼워요. 이 옆면 보시면 이거 되게 얇은 것처럼 보이세요? 이 면. 그래서 스카폴라를 딱 뼈만 딱 떼서 이 조명에 비춰보잖아요? 재밌는 게 이게 다 비쳐요. 빛이. 빛이 여기 다 비쳐서 여기 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투명해요. 그만큼 어깨뼈가 가볍고 라이트합니다. 나중에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카퓰라에 대한 골격적인 이해가 끝났습니다.